오생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물에서 친해지는 방법, 그리고 물에서 뜨는 원리와 연습 방법 등을 시리즈별로 간단히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여럿이서 뜨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럿이 잎새 뜨기. 잎새 뜨기는 에너지 소모가 가장 적은 뜨기 방법으로 생존 상황에서 많이 쓰인다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만약 혼자가 아니라 다수일 경우에는 서로 머리 위로 손을 맞잡고 같이 누워뜨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의 손을 맞잡고 뜨면 심리적으로 혼자 있을 때보다는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잎새 뜨기를 해야 하는데 팔을 높이 올리기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예를 들어 50견 혹은 체온 유지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다리를 가운데로 모아서 누워뜨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이파리 모양이 연상되기도 하네요. 여럿이 모아뜨기. 물에서 생존할 때는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체온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모아뜨기는 몸을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잎새뜨기보다 훨씬 체온 유지를 하기가 좋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몸을 웅크려서 다리를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좀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서로 팔꿈치를 엮어 뜨게 되면 더 체온 유지에 좋습니다. 얼굴이 물 밖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변 동료를 살필 수 있고 또 의지할 수 있어서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럿이 뜨기를 하게 되면 해상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좀 더 잘 보여요. 그래서 구조자가 익수자를 수색할 때 공중과 해상에서 식별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구조 가능성을 높이고 구조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수상행군. 비교적 육지와 멀지 않아서 이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될 수 있는 생존 수영법입니다. 이거는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같이 섞여 있을 때 가능한 방법이에요. 마지막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리로 앞사람 허리를 감고 누워뜨기 합니다. 마지막 사람은 선장이 되어야 하므로 반대 방향으로 엎드려 뜨기를 해줍니다. 선장의 구령에 맞춰 양팔 배영하듯 하나의 팔을 위로 리커버리하고 둘의 마지막 사람은 평행 발차기를 동료들은 물속으로 물을 힘껏 저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선장은 뒤를 보고 있는 1번이 장애물과 부딪히지 않게 전방을 주시하며 방향을 지시해야 합니다. 만약 다리로 허리를 감지 못하면 이렇게 다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먹게 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순경님이 고생 중이십니다. 꼭 다리로 허리를 감아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그동안 배웠던 것을 토대로 여럿이서 할 수 있는 생존뜨기 방법과 생존 수영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고 안전한 물놀이 하세요. 안녕! Thank you.